이쪽에 이제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유 한번 이제 사유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것처럼 우리 법조론 그냥 쭉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약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 놓으니까 약간 좀 더 어려 보입니다. 나 먼저 제한 능력자라고 놨습니다. 첫 번째 1번 타자 미성년자. 자, 동그라미 1번 정도 그냥 미성년자. 내용은 거의 안 나오니까 다음 중에서 결격 사유 아닌 사람 누구게 또는 이 사람 누구게 딱 요 정도만 나오니까 내용은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좀 아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잠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한 줄에 같이 있었는데 두 사람 맛이 좀 심하게 간 사람 맛이 좀 덜 간 사람 머리 꼬시는 사람 누구 피성년 후견인 그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머리 꼬꼬꼬 다닐 겁니다. 우산 쓰고 다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61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오늘은 또 멀쩡해입니다. 피 올 때만 이상해입니다. 세 번째 피 한정 후견이. 자,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볼 거니까. 근데 누가 없다? 피 특정. 자, 피 특정 후견이에요. 그 사람 정말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다가 피 특정 후견이는 안 들어가. 특정한 분야에서만 약간 문제가 되니까 중격 분야는 괜찮을 거예요. 그입니다. 저기 또 세종시장님이 우리 뭐 점검하고 등록증 내주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 하여튼 머리 꽃만 꽂지 않으면 괜찮아. 하여튼 여기 우산만 안 쓰면 괜찮아.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 두 번째 이제 뭐라고요? 파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로또 복권이라도 되면 되니까 복권되지 않았을 때 복권되지 않았을 때가 결격. 그러면 복권될 때까지 중경 못한다고 합니다. 재산 모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금고 위상에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집행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도 또 얼마라고요? 그 아래 3년. 그리고 집행을 면제받고 나왔는데 또 얼마라고요? 3년. 계속 3년이 저기 아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3년 아주 계속 따라가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뭐다. 요 정도만 자세히 안내.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징역. 요런 거 가지고 내지. 뭐 금고. 어차피 뭐 사는 건 똑같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종료 이제 이번에 있네요. 62페이지 박스 아래 보시면 집행 종료 다 끝내고 나왔다. 만기 석방 3년만 그리고 가석방은 3년만 가서는 안 돼. 앞에 또 뭐가 있다? 바로 잔연기. 잔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형. 잔연기가 얼마라고요?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10년 후입니다. 거기다가 또 얼마씩 가라고요? 3년. 만기는 다 채웠으니까 3년만 가면 된다. 가석방은 잔연기도 채워라. 무기징역은 10년도 더 채워라. 이럽니다. 이렇게 세 개가 사유가 좀 다르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집행 이제 받지 않기로 확정된 거.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제 법률 변경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기업번 니은버. 근데 이제 형의 선고를 받는 자라. 그리고 이제 형의 시효가 완성. 자, 두 번째째입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얼마라고요? 3년 가야 돼. 그 다음 이제 특별 사면 받으면 얼마다? 일반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3년. 그 이제 공백에다가 일반 사면 즉시.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 즉시. 하여튼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면 두 개, 그 다음에 시효 두 개. 요게 아주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와 있네요. 63페이지에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저기 공소시효 옆에다가 즉시. 요거 결격 아니다 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면도 일반 사면 이제 설명이 안 나왔는데 하다 일반 사면도 즉시 국회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국경일에 나왔으니까 즉시 중교판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럼 무슨 기간? 유예. 요 유예기간이 깁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도 결격사유. 그러니까 유예기간 그 네 글자만 꼭 박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예기간 중 여기에 결격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 이제 내용 뭐 줄 거니까 바로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그러면 그 유예기간만 그것만 결격사유에 들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만 집행유예 만 3년 그러면 3년만 이것만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에 이제 취소 이제 여기 이제 묶어놨네요. 자격 취소 시험장도 못 간다, 등록도 못 한다, 그리고 근무도 못 한다.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냥 학원밖에 올 데가 없다. 아예 그냥 아무데도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이미 쫓겨났고 이제 3년 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공인중개사 우리 소속입니다. 자격 정지 정지 기간만. 정지 기간만 결격입니다. 그리고 등록 주소 두 번째 주를 바로 와도 됩니다. 뭐 저기 조문 38조, 39조. 절대적, 상대적 나중에 배울 거예요. 등록 취소된 후 얼마?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거 나중에 또 뭐 정량해갖고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업무정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만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이제 연말. 요 5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언제? 사유가 발생. 꼭 여기다가 딱 중간쯤입니다. 발생 대신에 처분 당시 이럴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이거 발생에다가 꼭 동그라미. 발생은 2월, 처분은 6월. 그러면 2월이 문제가 되지 처분 당시는 문제가 안 돼. 사고를 쳐놓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처분 사람은 우리가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아예 이유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발생 당시다, 사원이다, 임원이다. 그러면 발생 당시 사원이 다 처분 당시는 없었는데 다 도망가고 없다? 꼼짝마. 이제 떨어집니다. 자, 임원이었던 사원이었던 사람은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급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 라고 정리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고요. 무슨 법으로? 그리고 금액이 얼마요? 그리고 또 몇 년이요? 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법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이니까 건축법이 됐건 국토법이 됐건 주택법이 됐건 뭐 주택법도 3학년 3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국토법도 나오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무슨 법이라고? 이 법.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합니다. 저 법은 다 필요 없어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에서도 공인중개사법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 300만 원 이상. 옛날에는 금액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액이 있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이라고요? 3년. 아주 삼삼하게 얻어 터집니다.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래는 그냥 내용을 자세히 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12번째 마지막에 있었던 법인의 임원 중, 사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이 얼마까지는 봐주겠다? 2개월. 자, 제일 아래 있네요.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받게 됩니다. 해소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 결격사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내보내지. 이러니까 법인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나도 등록 취소 받아가지고 3년을 영원 못하는 일이 생겨요. 법인에 웬만하면 그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막 대표자 되고 임원 되고 사원 돼가지고 나중에 3년 영원 못할 일이 생겨. 엉뚱한 사람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효과 같은 건 아예 뭐 등록 신청 안 돼. 등록 신청했다가 나중에 등록이 된 후에도 절대적인 등록 취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배우면은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회, 이렇게 결격사회 같은 거 조회하다 보니까 7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정말 주기적으로 2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격사회 조회 등을 하겠다는 바로 우리 법률도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기 관계 기관에, 그럼 경찰서. 그리고 시군구청 이런 데다가 다 조회 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거사유 때문에 쫓겨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요 이제 3번, 요 3번 같은 게 이제 바로 20, 바로 18일 때 나왔던 결거사유에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면 결격이 아니다. 그 사람 보셔야 됩니다. 네, 1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자격 취소 아까 몇 년이더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으로 합격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리고 자격이 바로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격 취소. 아까 몇 번째 있었더라? 그입니다. 여섯 번째. 취소된 후.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2년만 경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부족하죠. 몇 년 경과되라고요? 3년 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3년이, 아, 여기 이제 5년이겠네요. 그죠? 컨닝으로 이제 합격해서 계입니다. 그리고 야, 자격이 취소됐었다.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는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벗어나려면 3년. 네, 3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서 법이 이상하죠.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기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뭐냐기입니다. 여기 이제 컨닝으로 합격했을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문제 될까 안 될까? 문제 안 되겠죠. 무슨 법이니까 도로
교통법이니까, 도로교통법이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 근무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교통법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형의 선고를 받았네요. 자, 여기 이제 벌금이 아니니까. 그리고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된답니다. 문제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격교사위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도 안 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갑이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해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정지되고입니다. 소인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무도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쪽에 한번 와보시고요. 4번. 자, 갑이. 그리고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 사마오 해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산이면 그냥 돈만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해산해서. 그리고 그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결교 사유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3년을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신청 대여한대요. 그렇죠? 이건 되죠. 해산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만 없어서 해산된 거니까 돈 다시 준비하면은 아까 뭐 자본금 5천만 원 뭐 딸렸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요 해산이면 결교 사유는 안 들어갑니다. 이제 결교사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등록이 취소돼도 언제든지 즉시 등록 신청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님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금이 준비가 안 되면 3년 후에도 안 되겠지만 3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번만, 요 4번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갑이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받았습니다. 정말 업무정지 받습니다. 별표는 3개월입니다. 받고. 그리고 폐업신고까지 했습니다. 한루. 근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되지 않았으니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은 문제가 되고 4번만 문제가 안 되고.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어차피 뭐 자격 취소되면 3년은 갈 거니까 3년 동안은 꼼짝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컨닝하고 좀 헷갈렸는데, 이거 등록이면 3년 가겠네요. 자, 시험장은 5년 동안 못 갈 거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OX는 나중에 한번 조금 좋은 것들을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나서 이제 중기 업무. 자, 중기 업무 쪽에서는 여기가 정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용위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인의 겸업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다니까 한번 자, 고용인. 자, 먼저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올다가 이제 자, 사무소에서 혼자서는 영어 못하니까 누구를 고용해서 쓸 건데 이 고용인이 바로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자, 꼭 나오게 됩니다. 고용인.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데려다가 쓰는 사람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 요 두 사람이 바로 고용인이라고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2번에서 고용신고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아까 마지막 시간에 한번 써봤네요. 저기서 첫 번째에서 바로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가로도 잘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첫 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된다, 된다? 된다. 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해놓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 1번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작년들은 안 나왔으니까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전자문서에다가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방문 안 해도 가능해. 그러니까 누구 고용했다고 서식을 써서 인터넷으로 써서 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다. 그 전자문서 아주 중요하니까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격증 지금 다 빠졌습니다. 또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소속도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고용인 신고할 때 안 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3번은 그냥 간단하고 서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그럼 이제 여기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결교사에 없음을 입증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 서류에 내야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누구고 무슨 교육이고 실무교육,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그 교육받은 것을 바로 입증해야 됩니다. 수료증 내야 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서 이제 고용관계 끝나고 나왔다. 여기다 30일 이렇게도 많이 내봤습니다. 끝나고 나오면 종료로부터 얼마인데래요?
시죠. 10일. 요 10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열흘 이내, 그 열흘 이내, 저기 업무 개시전도, 그 들어오면 업무 개시전까지 나가면 기떡이다.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7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30일?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열흘. 다음 주에 이전 신고 배울 건데 이전하고 똑같네요. 나가면 얼마? 열흘. 열심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럼 일주일 만에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왔다고 신고, 나갔다고 신고, 신고하다가 볼일을 못 벗겼다고 합니다. 근데 열흘, 다음 주 돼가지고 열흘 되면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들어올 거니까 집 나간 며느리가 딱 일주일 만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열흘 만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니까 여기도 열흘. 우리도 열심히 생각하다가 신고할 겁니다. 정업원도 열심히 생각하다가 저거 다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거니까 서로 열심히 맞잖아요. 열흘. 자, 이 열흘 정말 꼭 한번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여기 사무소 문 닫고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 자, 별표는 거의 잘 안 내긴 해도 별표가 1개월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별표 1개월. 별도표가 있는데 1개월로 때려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1개월로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정원봉 고용신고 안 했다가 나갔다 신고 안 했다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는 크게 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앞쪽에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하고 뭐도 하고 보조도 하고. 자, 뭐 소속에는 수행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기 보조는 보조만 하고. 괜히 또 이제 우리 소속에다가 수행은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제한이 아예 없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업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정보에 대한 책임은 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벌, 둘을 나란히 벌한다 라고 문제가 됩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우리 소속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사장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뭐 한다? 다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소속에게만 뭘 하라고요? 인장등록해라 라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격증 지원도 맞아. 사장님은 업무정 지원도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업무 범위인데 이제 업무 범위를 꼭 한번 이제 앞에서는 봤는데 먼저 소속은 업무를 모두 하고요 수행도 하고 이거 그대로 용어에서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수행하거나 저기도 좀 수행을 좀 써놓으면 차라리 소속은 더 좋은데 그리고 모두 한다 보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은 그때는 이제 인장 날인 해야 되니까 서명 및 날인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 한다고요. 인장등록 여기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 보조는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줄을 볼까요? 무슨 뭐 하는 자? 보조 하는 자. 수행 X라고 써봤을 겁니다. 보조만 하고 수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인장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상 3개, 여기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앞에도 물론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자 손해배상 책임. 자 먼저 자 소속 공인중개사. 요즘은 그런가 1번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법전에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거용인. 근데 업무상 그 업무상에다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모든 행위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문제 안 씁니다. 근데 모든 행위입니까? 아니죠.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계입니다. 괜히 또 밖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도 들고 패고 왔습니다. 그럼 그거 누구 팔자래요? 우리 팔자 아니고 정업원 팔자입니다. 아까 밖에서 벌어진 일은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거기도 책임져라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로 뭐 한다고 여기다 추정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뭐 한다고요? 본다. 자, 업무상 행위하고 본다. 자, 그 본다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옆에다가 추정 X. 자, 무슨 뭐 민법 문제 푸는 것처럼 추정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것도 최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본다.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업무상 행위면.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주더니 나중에는 본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냥 민사상 책임인데 그러면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된다? 개업. 근데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무슨 책임이랍니까? 연대. 연대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공사에게도 자, 두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 책임. 여기 무슨 책임이라고요? 연대. 연대 책임입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에다가 이제 여기도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 옆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3페이지에서 내용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자, 2번에서 저기 옆에 무과실. 자, 첫 번째 줄에 가로에 보시면 무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뭐 한다? 책임은 책임진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연대, 연대 채무에다가 꼼지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상권은 거의 안 물어봅니다. 물어주고 나서 누구한테, 종업원한테 돈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뭐 종업원이 돈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해라 그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행정상 책임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중소속을 했다. 금쟁이를 했다. 누가? 종업원이. 그러면 우리 고용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개업공사도 똑같이 행정처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금지행위든. 여기다가 이중소속도 하나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소속이나 금쟁이. 오두시만 되면 꼭 종업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쟁이는 그래도 등록제도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중소속은 뭐가 된다고요? 절대적.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바로 중간 옆에 볼까요? 등록취소 등 뭐를 얻어맞는다고요? 행정처분. 이게 바로 행정책임이라는 겁니다. 행정책임을 또 당한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여기 제일 무섭습니다. 종업원 때문에 3년이나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 등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사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주 그 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을 어떻게 된다고요? 나란히 벌한다. 양벌. 여기 이제 형사. 정말 밥상 세 개죠? 민사. 두 번째 행정 책임, 세 번째는 형사 책임. 자, 둘을 안 하니 벌한다. 그럼 우리도 징역을 때릴까요? 아니죠, 그입니다. 징역 안 때리고 돈만 내라. 그 소리 합니다. 자, 먼저 1번 보시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가장 마지막 조문이 바로 요거. 둘을 나란히 벌한다. 자,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다라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요 48조가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49조는 1학년 일반입니다. 형벌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여기입니다. 그 행위자, 이제 종업원입니다. 고용인. 벌하는 왜? 왜니까 둘을 안 하니까 양벌 저럽니다. 왜? 누구한테도요? 우리 개업공사한테도 뭘요? 해당되는 조의 규정대 벌금형. 여기는 벌금형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가요. 15에 제일 어렵다는 시험 문제. 동일한 벌금형. 동일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벌금형. 벌금형이니까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누가요? 개업공사가 벌금형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주의를 하면은 책임이 없다. 이런 문장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자, 그렇게 여기도 약간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금을 내도 등록취소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저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기는 등록취소가 되는데 금쟁이니까 벌금 때문에는 등록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00 넘어가도 여기는 벌금 때문에는 등록취소가 안 돼. 내가 얻어맞는 것도 아니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요. 일단 제목처럼 양벌 그리고 상당한 주의를 하면은, 자, 거기 아래 있네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다섯 번째 끝에, 그럼 벌금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바로 여기도 매년, 자,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인데 아마 작년도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아주 전체를 다 물어봅니다. 신고 언제 하니? 책임은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 한 문제. 어차피 종업원 고용할 수 있으니까 책임져라. 그럽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정말 바로 다 요거 바뀌자마자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28회 때 바로 1번이었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내용들이 정말 다 괜찮았고요. 2번 볼까요? 중개 보존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에게, 그다음에 그의 공인자 자격증. 근데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중개 보존. 저기 중개 보존 자격증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아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중개 보존이 커피 타고 청소하는데 뭔 자격증 있다고. 여기다가 소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자, 신경 안 쓰면 저렇게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뒤에는 맞기는 맞습니다. 시 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기를 할 건데 누구였을 때 요청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중개 보존 말고 소소. 자, 이 정도로 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1년 2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뭔 교육이래? 이상하네. 제가 저렇게 4일 동안 빡세게 봤나?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일자 교육은 꼭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따로 나와요.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는 실무교육 받습니까? 무슨 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 자,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아예 그냥 급하게라도 꼭 먼저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어려워 게임단.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4번 저기 30일이 이상하다고요. 이놈 숫자 맨날 바꾸겠습니다. 개업 공인사는 그리고 소속 공인사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아까 얼마였더라? 열심히 생각한다. 30일이래요. 이미 늦었네. 이거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등록한 채다 신고해야 된다. 뭐죠? 말이 안 되죠. 며칠? 열흘. 여기다 7일 그래도 헷갈립니다. 열흘. 열흘 이내의 얘기입니다. 맨날 숫자 바꿔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해볼까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주사로 고용신고할 경우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여기는 첨부를 해야 된다. 자, 첨부를 여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증은 첨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은 첨부를 안 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거 유조여입니까?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몇 번? 1번. 자, 1번 정도 딱 맞으면 아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잽싸게 가서 공포 풀로 가야 됩니다. 요거 이제 괜히 그냥 세월아 내오라고 그랬으면 그거 그냥 하나 맞추는데 5분 이러면 이제 실패하신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서식. 바로 고용, 그리고 고용 관계 이제 종료는 아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열려가지고 요것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도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인장 등록도 여기도 신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고용됐다고. 그리고 소속은 여기 중개보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중개보존도 무슨 인장 등록한다는데 또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소속은 인장 등록할 건데 같이 해. 그럼 편하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언제입니까? 걔는 또 즉시인데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저기 즉시입니다. 총알처럼 빠릅니다. 바로 대, 바로 대기입니다. 일주일 기다려봐. 그럼 일주일 동안 근무하지 말라고요. 이런 소리입니다. 해라. 그럽니다. 말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처리 절차 정말 저 화살표가 제일 마지막에 총알같이 완료. 접수되자마자 끝 이렇게 되니까 저 화살표 맞다고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등록신청이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막 조회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입니다. 일단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겸업까지만, 오늘 이제 겸업까지만 보면 되는데, 겸업, 뭐,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꼭 나옵니다. 자, 먼저, 지역은 간단하니까요. 자, 지역은 그냥 뭐, 별표도 하지 마시고, 자, 먼저, 법인하고 공인주사는 업무적이 어디래요? 전국. 자, 두 번째 앞쪽에 전국에다가, 그러니까 꼭 세종시에서만 중급하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전도 괜찮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얼마든지 물건은 다,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방 가면은 인터넷 통신망에 다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건입니다. 막 같이 하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칙. 요 부칙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업무적이 어디다? 그나마 옛날에는 시군구였다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시도. 자, 그러면 세종시 안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에도 중구에서도 중구 말고도 다 대전까지는 가능해야 됩니다. 업무적은 시도.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보다는 업무적이 좀 넓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특별시 광역시 옆에 시도만 딱 줄여갖고 시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예 안 되다시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저 부칙이 망을 가입해서 그다음 이용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관할구역 5회, 네 번째 줄에 저 끝에 갔는데 관할구역 5회가 이제 전국입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면 그때만큼은 전국. 업무적이 원래는 시도인데 망에서는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전국 물건 다 소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에서만 결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망도 아닌데 지역을 막 벗어났다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아니고 업무정지 당합니다. 77페이지에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 3번은 자세히 안 내니까 그냥 참고만 하자. 공인주사 전국이다. 부칙은 시도다. 요 정도만 업무적이 전국이 아닌 사람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대상은 중개대상 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칙이 또 토지부터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는 뭐한다? 다 한다. 다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번에 이제 겸업자, 한번 제목만 보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끝낼 건데, 여기가, 자, 작년도에는 저기 이제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496페이지에 나왔다.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작년에 나온 것도 한번 보긴 할 건데, 여기도 항상, 올해도 가면 나와 있습니다. 11번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겸업자. 자, 이번에 겸업자에다가 별표 3개를 꺼기는 시가 겸업 한 문제가 나온다. 자, 먼저 첫 번째 겸업 볼까요? 네, 문장으로 나옵니다. 용도를 잘 보라고 씁니다. 무슨 용? 상업용. 상업용만 되지 다른 용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업용 건축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에 이제 바로 관리를 할 건데 상업용 건축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 거기 이제 주택이고요. 자, 두 개만. 그러면 공업용, 농업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문장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업, 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임대 관리. 그러니까 여기도 임대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를 관리만 하는 거.
임대관리, 임대어.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놓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그건 임대사업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라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에 뭘 한다고요?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를 대신하는 관리대행입니다. 관리어. 그래도 X역입니다. 관리업은 주택관리사가 회계입니다. 다 우리 시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절대평가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대평가 들어가면 주택관리사도 어렵겠다. 아파트 관리 소장급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우리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니까요. 요거 자격증 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두 개를 다. 이관왕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상대평가하면 아주 더럽게 어려울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에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난 보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졸다가 월급 받으니까 소장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중개업 취미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소장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자분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주부들하고 좀 말이 통하니까 이제 관리사무소까지 남자들 다 빼고 그냥 여자분들이 다 덮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부동산의 뭐 이용 그리고 부동산 이용. 근데 뒤를 봐야 됩니다. 이용 상담. 여기다 시험 문제 냈습니다. 개발업. 개발업이 아니라 개발 뭐 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뭐 상담. 그러니까 상담이 연결되라는 겁니다. 이용 상담. 건물 이용하라고. 그 다음에 개발 상담. 개발을 하라고 딱 놀리지 말고 입니다. 그리고 거래 관한 상담.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 중개업의 경영. 경영할 사람 누구니까요? 개업이니까. 그러니까 소속도 안 되고 임원도 사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나오면 더 어려울 거예요.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의 제공.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문장으로만 나오니까 내용은 안 봐도 돼. 저 위에도 상담인데 여기는 경영상담. 영어로 하면 저기는 컨설팅.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뭐 방송에서도 프랜차이즈 모집합니다. 이런 소리하고 유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하우 다 알려줄 거니까 하여튼 우리한테 와봐봐. 그럼 돈 벌게 해줄게. 이럽니다. 괜히 따라가면 안 되고.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주택. 네, 내용만 다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분양, 대. 분양업이 또 아니라 분양업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또 여기다가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그러면 안 돼. 용도는 어디 뭐라고요? 상업용, 상업용이라는 겁니다. 장사는 상업용,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실까 이제 부수되는 업무인데 거기는 없고요.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부수하는 업무가 1번 저 끝에 중개 유례니 불탁을 하면은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이사업체 운영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이사업체 뭐라고요? 소개. 이사업체 소개입니다. 이사짐센터 내가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는 부재는 용역은 뭐라고요? 알선. 용역의 제공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용역어 여기도 나왔습니다. 용역의 알선. 하여튼 모든 문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네, 여기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못한다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 그리고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1번 문장이 안 나왔는데 1번이 나왔네요. 두 번째 줄 볼까요? 권리분석, 경매나 공매에 관한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공장 오류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또 배우긴 할 건데 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겸허분정만 한 문제가 매년 아예 나오니까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프린트물 풀어보고 오늘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겸허비정한 이제 여기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뭐 꼭 맞춰야 되니까 뭐 결과 사이도 조금 나중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알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77페이지에 이제 겸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이제 77페이지에 겸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 근데 여기 이제 겸업에서 법인만 의미하는데 여기 법인 외에도 여기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리고 부칙은 이제 겸해를 못하는데 바로 공인중개사는 기업도 가능하고 우리 부칙은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칙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여기는 경매대상 이런 거 안 됩니다. 경매대상 권리분석이나 그리고 취득의 알선은 경매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안 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7개, 6개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용도가 뭐라고요? 상업용. 꼭 문장으로 나옵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얘기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제 상업용 건축물인데 시험장 갔더니 농업용 그리고 공업용 이런 용도 얘기합니다. 맞다 틀렸다? 아니요. 농업용 건축물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업용도 아닙니다.
근데 문장 비슷하니까 시험장에서는 나중에 신경 안 쓰시면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아니면 왜 또 답이 없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건축물 그리고 주택. 주택도 여기 이제 주택은 다 됩니다. 우리 뭐 다 배웠네요.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저번에 한번 봤네요.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좀 헷갈릴 건데 먼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이런 놈들이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먼저 하숙집이라는 뭐라고요? 여기 이제 다중 절대로 취사설비 있으면 안 된다. 목욕시설이 있어도 괜찮은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방건축물 그것도 모르고 중개가고 나중에 시공구청에서 막 단속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개부서도 막 몇 배 더 깨집니다. 그리고 다세대 말고 다가구,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 뭐 연면적, 이제 지금 바닥면적이 학교라고 할 건데, 그것도 잘 보시고 계십니다. 공동주택. 이건 개론에서도 꼭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공동은 다세대. 그리고 뭐라고요? 연립. 다세대하고 연립은 누가 더 커요? 그입니다. 연립이 더 커요. 660 여기 넘어가고, 요 놈은 660 이하고, 사계층 이하는 똑같고, 그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면적을 안 따져. 아파트는 뭐라고요? 몇 계층 이상? 5계층 이상계입니다. 하다. 저층은, 뭐, 저층도 이렇게, 정말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아, 주택의, 그 다음 이제 뭐라고요? 임대업,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임대 뭐라고? 임대 관리. 임대 관리인데, 여기다 이제 임대업. 임대업은 아주 말이 안 됩니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넣는 거. 그걸 업으라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 자, 사업자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우리 실무 때는 그런 거 잘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임대 관리 등.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부동산. 자, 부동산의 관리. 자, 우리 말고 저기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의. 그리고 관리를. 또 업으라는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관리 뭐라고요? 관리 대행. 근데 꼭 여기다가 여기다 관리업 이런 소리를 합니다. 관리업. 관리를 업으로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토지는. 토지에 관리된 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토지에 관리된. 토지에 관리된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무슨 토지를 관리를 하겠냐고. 토지 위에 있는 상가하고 주택 그것도 두 개만 이것만 관리를 한다고 했지 토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뭐 내용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문장에서 이제 다음 중에서 겸업 찾아봐 아닌 거 찾아봐 이렇게만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부동산의 그리고 이제 세 개입니다. 자, 부동산의 무슨 상담이라고요? 이용 상담. 여기 상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개발 상담입니다. 그리고 뭐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상담 되나 상담. 상담이라고 해야지. 이용업, 뭐 개발업, 거래업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발업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개발업. 개발업을 또 내볼 만합니다. 개발업은 개발업으로 한다.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니까 투자 상담도 내봤대요. 투자 상담. 말이 안 되죠. 투자가 어디가 있니? 괜히 또 개론에서 투자 배운다고. 여기다가 투자 상담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개론 과목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권 발행도 아마 뭐 MBS 뭐 하면서 배울 건데 증권 발행 이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별놈을 다 내. 꼭 개론에서 내봤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내봤습니다. 또 뭔 소리 안 돼요? 감정평가업이라고요? 감정평가 아닙니다. 뭐 감정평가업. 이건 상담도 못 이깁니다. 네가 무슨 감정평가사예요? 그입니다. 개론 배웠다고, 지역분석, 개별분석 배웠다고 그런 소리 하시면 대형사고 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상담은 이제 간단한 이용상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네요. 자, 건물을 이용하는 것을 상담하는 겁니다. 건물 바꿔보라고 용도를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용상담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이렇게 이용을 바꿔보는 게 용도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뭐 자산 전문 이렇게 앞글자 땁니다. 공포 교수는 얘기할 건데 자산 전문 그러면서 영업. 자산 전문 영업 교육 시설군 9개 나올 거예요. 영업 교육은 자, 영업 교육은 바로 글린 주거. 이렇게 글린 바로 주거. 자, 글린 주거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영업 교육. 자, 교육 여기 나와야 되네요. 그런데 그 밖에 시설군 이러면서 이제 요 시설군 9개. 자는 뭐래요? 자동차.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자동차 등의 시설군. 그다음에 상 산업 등의 시설군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나가 될 때요. 전기통신. 여기 세부적으로 막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전통 그러면 생각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전기통신. 그리고 문하고 옆에가 뭐가 있을 때요. 그죠? 집회. 문집 그러면 되나요? 집회. 그리고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교육하고 뭐라고요? 복지. 애들 입는 게 교복이잖아요. 복지시설군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1종, 2종. 그리고 주거하고 또 뭐래요? 주업.
우리 주업은 공부하는 겁니다. 주거하고 업무 시설군 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설군 해가지고 여기에 아홉 개. 요 시설군은 꼭 시험을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이용 상담할 때 모르면 어떡할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 창고 위험한 시설군 어디가 있대요? 여기 쪽입니다. 막 뭐 공창이 해갖고 앞을 자막 딸 건데 그거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쭉 내려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영업시설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유락시설 이런 게 여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영업판매시설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근리는 1종, 2종입니다. 그리고 주거하고 사무실 용도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화집회시설군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창고로 쓰고 있던 것을 여기 봤으나 창고로 쓰고 있던 것을 주택으로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했다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자동차 받치면 사망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전해져요. 아주 위험했다가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가 있고 이제 신고가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건 뭘까요? 신고로 간단하겠죠. 위험했다가 안전한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허가라고 하겠냐고 신고 서류만 딱 집어 던져주면 알았어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 만약에 음식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쓰던 것을 그립니다. 이렇게 바꿔갖고 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여기 있는데 바로 음식점 같으면 영업시설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했던 것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저 허가. 자 음식점 이렇게 음식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허가. 허가는 안 내줘. 이놈은 쉽게 왔는데 안 내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하고 창고는 이놈들은 뭐예요? 그죠? 같은 시설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만 이렇게 창고에서 공장으로 바꿔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가능해. 제일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1종, 2종 여기 가치 쪽입니다. 저기 이제 뭐 슈퍼가 됐건 그다음에 뭐 은행이 됐건 이런 것들 아주 쉽게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그냥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개입니다. 고시원이 저기 이제 저기 뭐 저기 집회로 갔을 건데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같은 시설군은 기재사항 변경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사항을 뭐 한다고요? 간단하게 변경. 주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같은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재사항 변경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 상담은 이제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놀리지 말고 그리고 개발을 왜 해야 될까요? 전번에 한번 세법으로 이제 한번 배우셨으면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갑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토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라고요? 개발하라고. 이제 개발하라는 소리가 건물 지으라고 건물 점괘입니다. 건물 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 배웠죠. 그럼 먼저 넓게 무슨 분석을 먼저 해보고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무슨 용도가 적합하겠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이 적합할 건지 상가가 적합할 건지 공장이 적합할 건지 먼저 지역을 먼저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왔습니다. 상가가 적합하되 이렇게 상가로 보입니다. 주변을 보니까 상가가 없대 그입니다. 그러면 상가가 적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분석 한번 해볼까요? 그입니다. 개별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막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중심 상업점 중1 근육 이럴 건데 뭐 전율 중위가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뭐 근육이 나왔다고 할 건데 중1 근육 이럴 건데 바로 중심 상업적 건폐율 얼마래요? 90% 그거 꼭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써야 돼요. 저기 나중에 서식에서 쓸 때 한번 볼 건데 그러면 90% 그럼 땅이 100평이면 얼마를 덮을 수 있다고요? 아예 그냥 100평이면 90평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룡하고 사람 다닐 거 차 다닐 거 조금만 남겨놓고 건물 다 덮어. 건폐율, 건물 덮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넓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공농. 자, 공농은 이제 공도입니다. 사람도 다니고, 그리고 불나면 소방차 불구경하니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그죠? 한 90%만 건물 덮고, 나머지는 공로로 놔두라는 겁니다. 통로가 있어야지, 이게입니다. 이럴 건데, 90%. 근데 용적률 얼마래요? 용적률은 1500%. 1500%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놈은 1500%.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210 빼가면 됩니다. 이놈은 이제 1100. 그리고 이놈이 이제 1300이고, 이놈이 1100이고, 이놈이 900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막 5, 6, 6을 딱 막 여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막 100부터 시작해서 50씩 그 다음에 제3종이 막 300, 그 다음에 준주어 500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책 찾아보고 적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틀리면 또 사고 치는 거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500%면요 이거 땅 면적, 이거 땅 면적의 15배를 15배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00이면 11배, 그리고 요놈 9배, 그리고 이제 요 13배, 그리고 11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면적이 15배, 그리고 13배, 9배, 11배,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종, 제 3종 아파트 300밖에 안 됩니다. 300밖에. 준주가 이제 50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물론 이 땅 면적이 넓으니까 3배라고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1500이고, 땅 면적 거의 뭐 90%까지 덮고, 그리고 여기다 1500% 올라가면 정말 저기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처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건필 용적률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기 토지 주인한테, 우리 토지 주인한테 개발하세요. 자, 그럼 개발하라고 하면 왜 개발을 안 할까요? 돈이 뭐 많이 들어간데 뭔 개발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개발하세요. 개발하라고 하면 누가 다 할 것 같아요? 안 해. 근데 요 얘기를 해주면 이제 세금을 얘기해주면 이제 개발을 분명히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금에서 저기 재산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다 똑같습니다. 종부세. 이거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종부세.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게 바로 종부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봐라. 아주 내면 아주 죽어나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때 공시가격까지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공시가격 하잖아요. 올라가서 웬만한 사람은 다 얻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저기 12월 되면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재산세 7월에 9월에 오르는데 요놈은 12월에 와야됩니다. 아주 찬 겨울을 맞게 해드릴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세상이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세금에서 보시면은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오자,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세금이 비쌀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용, 이렇게 사업용이 있고 비사업용, 이 세금도 연결해 보시라고 합니다. 비사업용. 물론 이런 거 뭐 세법 교수님 얘기해 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개발을 왜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다는 겁니다. 먼저 별도하고 종합인데, 요 별도하고 종합합산에서 요 별도는 그렇게 세금이 안 높아요. 근데 뭐가 높아요? 종합은 아주 세금 폭탄으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뭐 하나는 5억인데 하나는 80억을 빼줄 정도로 아주 대부분은 세금이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놈이 더 비싸다고요? 바로 종합, 종합입니다. 그럼 어느 놈이 사업용일까요? 사업용, 요 사업용은 건물이 있는 게 사업용이라는 겁니다. 뭔가 쓴다. 그죠? 나대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별도가. 그죠? 요 놈이 사업용입니다. 나중에 세금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요 놈이 사업용입니다. 뭐, 이제 죽어서 그냥 이별하면 사별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암겨놓으셔야 됩니다. 종합은 비사업용. 나중에 한번 종합 보세요. 막 여기 나대지, 여기는 뭐 건축물 부속지입니다. 여기는 비사업용으로 세금 아주 폭탄 얻어맞는 게 바로 나대지. 이렇게 땅을 놀리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팔려고 하는 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대지, 요 놈을 아주 절대 안 된다 합니다. 자, 건물도 없으니까 땅이 나대고 있으면 우리 애들 보고 너 나대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정말 아주 나대고 있는 땅이 바로 정말 나대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대고 있는 땅이 바로 나대지입니다. 요놈 나대면 정말 아주 절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나중에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 누가 폭탄 얻어맞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종합이 세금 폭탄이요. 세금 폭탄 그러면요 얘가 그냥 아주 그냥 무조건 건물 가서 오늘 당장 짓습니다. 진짜로 건물 지어요. 자, 건물 지으면, 하여튼 이제 여기다 이제 주택으로 지어 놓으면 1주택이면 2년 거주나 보유를 채우면 비과세가 돼. 이런 식으로 9억까지. 이런 부분이 바로 건물 지으면 뭐가 돼요? 세금이 엄청 싸진다는 겁니다. 엄청 싸진다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봐. 정말 물어보면 세무서가 쫙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요율도 있잖아요. 교재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고 인터넷에 물어보면 바로 다 봐요. 아니면 우리 사무소에 세무사, 막 법무사, 변호사 다 끼고 있어야 되니까 전화만 딱 한 통 돌려주면 바로 얘기해 줍니다. 또 전문가가 얘기해 줘야지, 또 저것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것이 또 내 뒤통수 치나 이럴 겁니다. 괜히 하려고 해도 안 하니까 여기서 세금 차이가 엄청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지만 이러면 바로 건물 지읍시다. 건물 지으면 이제 내가 분양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중개보수 엄청 땡겨올 건데.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보수로 저기 이용상담 개발상담 여기는 컨설팅 보수로, 컨설팅 보수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그런 거 요율 절 나중에 절약해 준다고 했을 때 이 보수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 경비로 다 빼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절세도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도 낮아지고 또 건물 있으니까 세도 높고 수익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개발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람 나왔습니다.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요? 개업. 이제 뒤에 이제 쉽습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 내받았습니다. 개업공사를 그리고 뭘로 해서 대상으로 한 그리고 중개업의 말은 뭐요? 경영. 경영할 사람은 개업이요입니다. 개업. 그래서 이제 경영기법이나 그리고 경영정보에 요 뒤에 있는 문장 안 바꿉니다. 정보의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이제 그런 거 안 되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X고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나 뭐 3분의 1 맞추라 임원이나 사원 같은 사람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리진 누구라고요? 개업만. 개업만 경영할 거니까 개업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4번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상업용, 내용만 다릅니다.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도 농업용, 공업용 아니다. 아까 한번 써봤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이제 모델하우스 그러면 안 되고. 용어 달라졌으니까. 여기는 뭐 홍보관이라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분양대. 분양을 만다고 분양을 대신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분양업 이렇게도 나왔다는 겁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 건물을 막 지어다가 분양을 업으로 한다. 그건 건설사입니다. 분양을 업으로 한다는 게 건물 지어놓으면 분양을 안 팔린 거 막 미분양 많잖아요. 안 팔리는 거 막 떨이처럼 나중에 이제 하는 게 바로 분양 대행. 내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된 관리된 이런 것들은 중개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9를 0.9%를 초과했어도 2억이다. 그럼 한 500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분양 대행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어차피 이사 오니까요. 먼저 이제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자, 의뢰를 하게 되면 이사 업체나 그리고 도배 업체나 업체 뭐라고 이사 업체 여기다 운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 업체 뭐라고요? 소개. 자, 소개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꼭 문장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입니다. 이사 업체 그리고 도배 업체의 소개. 근데 여기다 운영이라고 시험에 나왔다는 건 뭔 운영 말이 안 되죠. 이사 업체 운영 말고 소개 전화번호만. 그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용역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용역은 뭐라고요? 제공 말고 알선 꼭 나올 문장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용역업 우리 기출 문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용역업 서비스를 업을 한다 말이 안 된다. 하자 무슨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집니다. 용역업도 X고 그리고 용역의 제공도 X고 요거 세 개 문장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아예 나올 게 없고 입니다. 딱 정리하면 뭐 나올지 다 알아 게입니다.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는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그죠? 경매로 잘못 낙찰 받으면 그냥 인수할 것 잔뜩 떠나가고 큰 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 찾는 거겠죠. 오히려 우리 법령에서는 권리분석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 안 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건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찾고 아래 다 죽어 빗자루 쓸어버리니까 그다음에 경매물건 취득 알선 우리 세종시는 저기 대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취득에 알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써줄게 해가지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신청, 변호사 정말 여기 이제 안 부럽습니다. 그리고 입찰신청, 우리 변호사가 밖으로 건데 우리는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뭐를요? 대리. 근데 이걸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모든 그러면 안 되고 경매, 경기 일으키는 사람 있습니다. 거품 무는 사람 있습니다. 부칙에 그리고 규정대 저기 뭐 객주 구간에서 나왔죠. 규정대 누구는요? 개업 공인주사는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경매 경자도 몰라요. 바로 개업 공인주사 저기 자격증 없는 사람. 이제 다음 주에 사무소 명칭도 다르다. 요 사람은 아예 대인공부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빠져.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그리고 자격증 따면 등록증 바꿔라. 자, 등록증 재기업 신청으로 바꿔줘라. 요새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여기가 됩니다. 자, 고정되는 건 이제 자, 뒤쪽에 뭐 3번하고 뭐 다른 법률은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 겸업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도 써놨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가 뭐 사무소를 이렇게 겸용으로 개인들은 괜찮아요. 개인들은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법인은
사무소를 다른 정도로 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중겹하고 겸업 6개는 가능해.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2번. 자, 2번. 이런 내용들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제 작년도 문제도 있지만, 바로 재작년 문제. 자, 먼저 중기업과 겸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자, 문장 잘 봐야 됩니다. 주택의. 자, 아닌 거. 주택이 임대 관리 된다, 안 된다? 된다. 임대 관리. 임대업. 그랬으면 이상을 쓸 건데,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개발, 땅 놀리지 말고 개발, 세금이 줄어. 개발에 관한 상담, 별도로 가, 그입니다. 종합이 아니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근데 토지에 대한 분양된, 토지에 대한 분양된이 된다,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돼요. 토지에 대한 관리된, 분양된? 안 돼. 뭐, 토지를 분양되면 톱 들고 썹니다. 이거 말이 되냐, 그입니다. 택지 개발 사업처럼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돼. 땅 위에 있는 건물. 그 건물도 상업용하고 주택밖에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3번이 답이었었고요. 떠낼 겁니다. 개업 공사를 4번 대상으로 안 맞잖아요.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 맞아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바로 이제 용역에 뭐라고요? 알선 맞잖아요. 이 용역에 제공 그러면 X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느 이제 프린트물 마지막으로 이제 요 프린트물 마지막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안 가지고 오실 거니까 바로 오늘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예, 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꼭 프린트물 있으니까 요 프린트물 나만 없나 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바로 꼭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시험장에서도 이런 거 나온다. 자, 특히 1번 같은 거 잘 볼까요? 자본금. 자본금 맞았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협동조합도 맞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가로를 보실까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뭐래요? 제외해. 자, 이렇게 꼭 내볼 것 같습니다. 정말 아예 지금은 사회적으로 된다, 안 된다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올해 나온 두 번째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잘못하면 손 댑니다. 바로 포함해라, 제외해. 그러니까 소속에서는 포함한다고 합니다. 임원도 사원도. 근데 요놈도 제외네. 아주 환장하겠네. 가설처럼 제외네. 그래야 맞습니다. 1번은 그 포함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2번 잘 볼까요? 사용 승인 등을 받아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으면 그렇게 까탈스러웠나 사무소와 부서류가 될 수 없고. 근데 없겁니까? 있고 아닐까요? 자, 있고. 있고 그래야 됩니다. 돼. 자, 여기 승인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네, 2번 볼까요? 아래 가설 건축물 대장은 사무소 부서류가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소소 써라 얘기입니다. 위에는 될 수가 있고 가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잘 보실까요? 뭐 이런 건 너무 쉬워 갖고 이제 서류 안 내. 아예 그냥 시험 문제 안 내. 그럴 것 같은데 등록 신청할 때 다음 중에서 제출할 서류는 첫 번째 반명함판 3, 4cm 가져가면 어디 들어갔을까요? 쓰레기통계입니다. 반명 한번 사지 말고 뭐 여권용 하여튼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게임입니다. 저기 캐나다 간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이거 위조해야 한다고 시도지사한테 확인할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 관련 서류 있어야 됩니까? 등록신청할 때 없다. 그죠? 아예 개업도 되지도 않은데 뭔 돈부터 내갖고 1억 원 설정하고 뭔 난리친데 이럴 겁니다. 등록통지나 바꿔라 해라. 그럽니다. 저기 끝에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에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사무소 갖고 개업할 거잖아. 요거 들어갑니다. 아까 건축물 대장이 하면서 봤던 거 들어갑니다. 근데 다섯 번째 인장도 들어가나요? 도장 들고 갈 건가요? 아니요.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 서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기 업무 개시 전에 도장 하나 파가지고 나중에 여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인감도장밖에 없어. 막도장밖에 없어. 그러면 웬만하면 도장 하나 파서 그입니다. 바로 파는 가게입니다. 바로 파가지고 나중에 가져가도 돼.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만. 그럼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된다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요 문장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데 그래도 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여기도 편해진다 된다. 이제 자격증 안 내도 되지. 옛날에 냈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근데 무조건 안 내도 된다는 게 확인되면 확인 안 되면 내라 고스란합니다. 수료했다는 거 안 보이네? 그럼 내. 그럴 겁니다. 자,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나중에 빡세게 교육 안 받으면 저것이 사고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여기다가 대표자 포함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자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이건 뭐 될까? 자, 10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부족합니다. 9명까지가 369로 쭉 가보니까 9명에다가 3분의 1일까 거기가 3명 10명이면 1명 더 많잖아.
네 번째 되는 사람은 토막살인 아닌가 몇 명이라고요? 네 명. 걔도 3분의 1이라고 버리고 사람 어떻게 버려요? 저 3분의 1도 사람이요. 입니다. 한 명으로 사람이요. 좀 이러다 머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3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명 그래야 됩니다. 걔도 다섯 명 이어야 누가 뭐 반수 이상이라고 누가 그랬어? 다섯 명 이어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명이면 돼. 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볼까요? 개업공사가 등록 신청하면 열흘 이내. 열흘 열심히 기다리다가 목 부러지겠네. 아까 열흘 어디서 나오게 나왔습니다. 등록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서면은 맞아요. 확실하게 한다고. 근데 열흘이 아니라 얼마? 7일. 그리고 다음 달 협회에 거기서 열을 나오기니까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 열을 아까 서식에서도 7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X.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많이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아까 저기다 써놨는데 아닌데요. 등록증 받으려면 뭐라고요? 보증설정. 보증설정입니다. 일곱 번째 X개입니다. 인장 등록하고 관련 없어 개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결과사항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면 뭐 있어야 되는데 쫄딱 망했으면 저기 로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채무를 완제하면 등록신청할 수 있다. 아닌데요. 돈 다 갚아봐야 선고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너 전과자 이런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뭐요? 복권. 복권돼야 된다. 복권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채무 완제하고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돼. 등록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사면이나 공소시효 완성은 이렇게 사면하고 시효의 유사품에 주의하시려니까 3년이 경과되어야 등록 신청이나 근무가 가능하다. 3년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다. 개입니다. 아니죠. 이건 언제라고요? 즉시. 일반 사면 말고 무슨 사면? 특별 사면. 그리고 공소시효가 아니라 화성사건 이런 거 말고 뭐요? 형의시효. 형의시효입니다. 아, 일단 요 두 놈이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내가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 합격하려면 나중에 경험 쌓고 합격하시면 큰일 나니까 바로 아홉 번째. 여기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입니다. 너무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저 파산도 해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중경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놈 결격은 시험 문제 0으로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산수한다고 1-2 했네. 2년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3년 아닌데요. 몇 년이래요? 욕하지 마시고 그죠? 2년. 이렇게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아주 딱 가면은 2년 하고 쫓아낼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남자가 와도 2년 해갖고 쫓아냅니다. 2년이라고 이제 뭔 또 3년이요? 입니다. 그게 또 이 보태기 3해갖고 5년 그러면 이제 더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유예기간만 가면 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꼭 이런 문장이 많이 넘어가신다. 이 법을 위반하여. 아까 331이니까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금액도 얘기 안 하니? 그럽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맞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아닌데요.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만 원 이상. 정말 이런 문장이 딱 뚜껑 열립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럽니다. 시험장 가고 뒤통수 맞고 나오면 큰일 나요. 한 문제 부족해 그러면 이제 뛰어내립니다. 이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300만 원 이상 그래야 됩니다. 하다 금액, 벌금액에는 돈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징역벌금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여기서는 징역은 안 따지는데 벌금을 돈을 따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번째 꼭 올해 정도 되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업무정지 처분 당시 또 처분이 나왔네요. 처분 당시 처분 당시 당신은 당신인데 처분 당시냐 그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었을 건데 사고 쳤을 때 처분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격려사에 해당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무슨 당시? 발생 당시, 발생 당시. 딱 길목을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프린트물 계속 한번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정리까지 좀 되긴 할 건데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러시면요. 괜히 어디 쓸데없는 그냥 막 다른 거 이 동영상, 저 동영상 듣지 마시고 이런 거 잘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